안녕하세요. 최 팀장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 같은 경우는 기존 3룸과 4룸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4층 같은 경우는 작은 테라스, 그 다음에 5층은 복층 테라스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2층과 3층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구조가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분양가도 저렴하고 방 크기가 상당히 넓은 3룸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현장입니다.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요. 빨리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1층에 필로티로 나와 있고요. 여기 건물 뒤편까지 해서 넓은 주차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끝쪽에는 이렇게 작은 화단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뒤로 겹주차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00% 공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 앞쪽까지도 해서 주차 공간이 또 여유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선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앞쪽까지 해서 이렇게 주차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는 뭐 전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방 사이즈들이 3개가 다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실 사이즈도 넓지만 특히나 방 크기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은 여기 현장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실부터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에 신발장은 6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메리 선반도 나와 있어서 자주 쓰시는 물건들 보관하시기 편하게끔 나와 있고요. 상하부장으로 해서 신발장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 우산 보관함도 나와 있고요. 신발장 아래는 하부뜸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실 벽면에는 일간 소등 스위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골드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대리석 느낌의 광폭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넓은 거실, 뒤쪽에 주방 공간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거실에 보시면 우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 바로 옆에는 전열 교환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공기하고 순환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집 내부 공기를 환기시킬 때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창 앞에도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거실창 기준으로 정남향세대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걸 좀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정남향세대여서 집안에 햇빛 들어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이렇게 도로가 나와 있어서 막히거나 그런 구조도 아닙니다. 평생 막힐 걱정 없이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에요. 자, 이쪽 벽면이 아트월 공간이고요. 아트월은 템파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전실 입구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실 사이즈도 넓고요. 그 다음에 방 사이즈도 넓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폭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뒤편에 소파홀 공간이고요. 이쪽은 4, 5인용 소파 두고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파 4, 5인용까지 충분히 배치 가능하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집 사이즈가 정말 넓어요. 싸고 넓은 집 산다고 하시면 여기 현장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천장 조명도 라인 LED랑 매립형 LED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뒤편에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D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 딱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냉장고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지금 보시는 이 비스코프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국극단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덕션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이쪽에 가스배관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위쪽에 후드도 나와 있고요. 여기 안쪽 공간에 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넓고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옆에도 공간이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 나와 있어서 이쪽에 추가로 식탁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방 전체적인 공간이 넓기 때문에
뭐 가구 배치하시는 데는 상당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옆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 사이즈가 이렇게나 넓게 나와 있습니다. 뭐 중간 방하고 작은 방에 거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안방을 비롯해서 방 3개가 다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벽지 색상 화이트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집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넓게 나와 있는 첫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방에는 안쪽에 베란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베란다가 나와 있으면 방 사이즈가 작아지기 마련인데 여기는 방 사이즈도 이렇게나 넓습니다. 주방 옆에서 보셨던 그 방보다 약간 더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들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방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은 여기 현장 정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 한번 볼게요. 베란다 공간 보시면은 한쪽 벽면에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 벽면에 세탁기 노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넓어서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도 그냥 편하게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창문도 남향으로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여기 위쪽에 빨래 건조대 하나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사이즈의 두 번째 방이었고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좀 더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가 쪽에 침대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대랑 책상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대 필요하시면은 벽걸이 TV까지 추가로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가 넓은 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불투명 유리 창으로 되어 있지만 창문 열어서 보시면 막힘도 없고요. 이쪽도 남향으로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은 굉장히 좋습니다. 부부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욕실에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수납장이 나와 있고요. 세면대하고 양변기 준비가 됩니다. 골드 앤 화이트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마지막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메인 욕실은 해바라기 샤워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해바라기 샤워대 들어가 있고 옆에 코너 선반 위아래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젠다이 선반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메인 욕실답게 완벽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현장 안내해드렸어요. 거실, 주방, 방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이즈가 넓은 집입니다. 분양가 저렴하게 넓은 집 찾는다고 하시면은 여기 현장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싸고 넓은 집,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고 같은데 이런 집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